스킨케어 추천템으로 왔습니다. 예헤! 그리고 여드름을 짜지 않고 이 여드름 자체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3일 동안 진정시킨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3일 동안 한 트러블 진정 루틴도 보여드릴게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돌아온 스킨케어 추천템으로 왔습니다. 예헤! 우리 물랑이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호르몬의 변화로 내가 아닐 때가 있잖아요. 그 내 피부가 아닐 때가 있고 저도 비슷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 호르몬으로 얼굴이 확 뒤집어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또 입모드 시술을 받았거든요. 아 이게 또 얼굴을 쫙 당겨주고 싶어가지고 입모드 시술을 받았는데 그 입모드 시술을 받으니까 얼굴이 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학원에 있는 그 트러블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급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내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올라오는 여드름을 조금 잠재워줄 수 있을까? 그리고 여드름을 짜지 않고 이 여드름 자체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3일 동안 진정시킨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물랑이분들 이 영상은요. 브링근이랑 같이 제작하는 광고 영상인데요. 제가 기존에 이 제품을 너무 잘 쓰고 있었고 이 제품 효과를 너무 많이 보고 있었고 실제로 이 제품으로 3일 만에 트러블 진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워가지고 저도 진짜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물랑이분들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고민이거나 진짜 순하면서도 진한 진정 제품을 찾고 싶다면 이 영상 꼭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효과 정말 많이 보고 물랑이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거는 브링그린 제품인데 브링그린 중에서도 이 징크테카 라인을 제가 잘 사용을 했거든요. 이 제품을 이번에 광고로 알게 된 건 아니고 이제 바이아우로 작년 2023년 한 11월쯤인가 연말에 올리브영 어워즈에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 어워즈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윤 이든 씨랑 함께 어워즈 탐방을 다녔는데 브링그린 부스 앞에서 윤 이든 씨가 이거를 정말 적극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거 기초 난리 난다고 너무 좋다라고 정말 눈가리가 뒤집어진 가지고 저한테 영업을 하는 거예요. 진정에 너무 좋고 트러블에 진짜 좋고 심지어 이렇게 시술 받고서는 제가 했던 것처럼 받고서 얼굴이 약간 올라왔을 때 쓰면 너무 좋다고 진짜 꼭 한 번만 써봐라고 저한테 영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서는 제가 넘어갔었는데 그러고서는 얼마 전에 같이 밥을 먹는데도 브링그린 징크테카 돌았다고 이 턱에 드름이 올라오면 브링그린 징크테카를 써야 된다고 너무 영업을 많이 하길래 아 이게 진짜 얘는 찐이구나. 이 브링그린 이 세럼이 너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저도 그때부터 정착해가지고 야금야금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진짜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얘는 제가 구매해서 쓰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뭔가 진정 제품을 찾거나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거나 뭔가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무난하게 아니 그냥 손이 자연스럽게 가는 게 이 브링그린의 트러블 세럼이거든요. 그래서 한 병은 제가 다 비웠어요. 진짜 싹싹. 제가 실제로 구매한 제품이고 싹싹 다 비워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지하철역 뛰어 가서 제가 올리브영 가서 두 개를 또 쟁여왔어요. 근데 두 병은 제가 동시에 뜯어서 쓰고 있거든요. 두 개를 지금 같이 비워나가고 있는 중이어서 최근에 트러블 제품들 좀 다 무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추천도 딱히 안 했었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도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발견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기존에 쓰던 제품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완전 묽은 제형은 아니고요. 조금 더 점도가 느껴지는데 끈적임이랑 손에 남아있는 잔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이건 느낄 수가 없어. 약간 워터리 탱탱한 느낌의 점성이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피부에 남는 잔여감은 느껴보지 못할 정도로 피부 속에 그냥 쫙 흡수가 되는 게 즉각적으로 느껴져요. 겉돌거나 흡수가 느린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쫙 속으로 흡수되는 느낌이고요. 촉촉해서 피부 타입은 타지 않을 것 같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트러블 앰플 중에서 제형감이나 향은 정말 무난하게 진짜 휘뚜루마뚜루 피부 타입 타지 않게 쓸 수 있으면서 진짜 강력한 트러블 진정을 원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브링그린 트러블 세럼이요. 제가 잘 쓰는 방법은 이 트러블 세럼이랑 이 시카 수딩 토너랑 또 꿀 조합이긴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진정을 할 때 모델링 팩에다가 이 토너를 듬뿍 넣어가지고 물 50,
토너 50씩 반반 섞어가지고 모델링 팩도 해줬기 때문에 훨씬 더 진정에 좋고 트러블 세럼을 같이 써주니까 시너지가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3일 동안 한 트러블 진정 루틴도 보여드릴게요. 라이브님들 지금 주말 토요일이고 조금 이르게 나이트 케어 루틴을 할 거예요.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서 제대로 해보려고요. 트러블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요. 이번엔 좀 심하게 났어요. 요 볼이랑 여기 인중 여기 위쪽은 작고 턱에 지금 하나 여기 두 번째 게 좀 딱딱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쪽 볼 쪽도 좀 뿔쩍. 내 안에 징크테카가 1.2%가 들어가 있는데 징크가 뭐냐면 시카보다 5배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보통은 진정하면 시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시카보다 무려 5배가 더 세다! 더 강력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찐 진정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징크테카 밀착 팩을 해주듯이 가볍게 올려주는 거예요. 피지, 유분, 얼굴이 좀 번들거리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효과가 좋고 과한 피지, 조금 피지 고민이거나 유분감 고민이신 분들한테도 좋아요. 모공부터 매번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얼굴이 지금 완전 화끈화끈거려가지고 얼굴이 아파. 이렇게 피부가 화끈거릴 때 올려주면 좋다라는 점. 올라오지 않고 딱딱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애들 위주로 살짝? 지금 제가 한 지 한 30분쯤 안 됐거든요. 20분쯤 넘어서 아까 좀 아팠는데 확실히 더 괜찮다. 아직은 1일차니까 모델링 팩에다가 물로만 모델링 팩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정에는 좋아요. 짠! 징크테카로 관리. 나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고 어제 화관 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붉게 열감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런 붉은 느낌은 많이 가라앉은 상태고요. 화장 전에 써도 괜찮고 저처럼 나이트 케어용으로 집중으로 써도 괘찮기는 해요. 안에 색소 침착이랑 미백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을 같이 처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러블이랑 색소 침착, 미백, 유분기, 피지를 한 번에 올인원으로 잡아주는데 징크테카가 시카보다는 훨씬 더 좋다. 저는 속건조가 진짜 심해서 일단 한 번 레이어링을 얇게 깔아주고 흡수가 되면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얹어줘요. 자 여러분 오늘도 나이트 케어 루틴으로 해볼게요. 뭔가 어제랑 좀 잠옷이랑 환경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내 얼굴은 조금 달라졌지롱. 올라오던 애들은 조금씩 진정이 된 게 느껴지고 확실히 얼굴 전체에 뭔가 확 올라왔었던 애들은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죠? 나는 토너 패드 먼저 써줄게요. 브링그린 시카 트러블 수딩 토너 패드 쭉 눌려가지고 신기하게 거즈 면처럼 생겼거든요. 팩처럼도 쓸 수가 있고 신기하죠? 거즈 면처럼 생겼어요. 토너 패드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토너에다가 한 번 더 붙여서 써줄게요. 닥터로 써주면 살짝 쿨링감도 느껴지고 수분감이 같이 쫙쫙 느껴지거든요. 원래 이런 거즈 면이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진짜 순해요. 멀티용 같은 느낌? 지금 쓰는 토너는 여드름성 피부도 쓸 수 있는 토너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고민이신 분들 중에서 토너 패드 다음에 한 번 더 수분을 채워주고 싶은 용의 제품을 찾는다면 추천. 일반적인 이런 세럼은 물처럼 너무 흘러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져서 너무 워터리한 제형감이거든요. 사실 그런 워터리한 제형감보다는 저는 조금 더 제형감이 살짝 느껴지는 게 더 제 취향이기는 해요. 너무 물 제형보다는 조금은 더 점도가 느껴지는 게 아랑 취향이다. 유수분 밸런스는 맞춰주면서 사실 유분보다 수분을 더 꽉 채워주면서 트러블도 같이 케어해주는 게 짱이다. 피부 타입 타지 않는 세럼으로 추천하고 싶고 물론 어제보다 오늘이 확실히 더 좋다.
3일 만에 이별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루틴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에서 같이 썼던 거는 트러블 슈팅 토너 패드. 닥토로 해도 괜찮고 차프로 같이 써도 괜찮고 토너 패드 올려주고 난 다음에 시카 슈팅 토너 같이 적셔주면 좀 더 수분감이 촉촉하게 올라가 있는 뭔가 마스크팩처럼 쓸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완전 진정, 완전 퀵한 진정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두 제품을 같이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하기 전 나이트 케어 단계 상관없고요. 제형감 자체가 굉장히 순하면서도 워터리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피부 타입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새로 나온 징크테카 마스크팩이랑 모델링팩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라인을 쫙 맞춰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마스크팩이랑 모델링팩 선택해줘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3일 만에 트러블 퀵하게 진정시켜버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가능할 줄 몰랐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브링그린의 3일 집중 세럼, 진짜 강력한 진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 꼭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소개한 브링그린 세럼은 3월 올리브영의 한정 기획 세트로 빠르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몰랑이 분들은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패드는요, 선착순으로도 증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즉시 뭐 한다? 당장 달려간다.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